정관장 이거 있던데. 아. 세척기로 한다고 해도 100%는 안 닦이네요. 나중에 갈아내고 물 한번 헹궈버릴 거라서. 그래서 여기 면만 한번 살짝 갈아내고. 얘도 조금 있으면 나갈 뻔 했는데, 많이 썼어. 어느 방향으로 해도 풀려. 반대로 하면 어느 방향으로 해도 조여지고. 이런 거 있으면 못 참지. 이런 연장이 있으면 불편해도 써. 내 돈 내 산이야. 엔진은 활기통이지. 눈이 내리네. 눈에 들어가는 눈. 눈이 옵니다. 이때 오일 바르는 느낌이 너무 좋아. 손으로 여기 실린더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발라주면 이 느낌이 되게 여기 부드럽거든? 이 안에가? 나는 이게 그렇게 좋더라, 여기 바르고 있으면. 이 미끈덩거리는 이 느낌이 너무 좋아.
아주 빼놓지 않은데. 하고 간도 큰 거 있는 거 다 주고. 구독은 했나? 촉매 같은 경우는 배출가스와 관련된 부분이고, 실제로 촉매가 막히거나 이렇게 좀 주저앉아 있는 상황 같은 경우는 출력도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스포츠 촉매나 여러 가지 뭐 개조하는 촉매들도 있을 수 있는데 웬만하면 정품을 추천을 해요. 그래서 정품 촉매를 주문했고, 정품 촉매는 이렇게 깨끗해요. 깔끔합니다. 주저앉은 거는 배기가스에서 가장 가까운 쪽만 주저앉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구멍들이 이게 좀 막혀 있는 게 눈으로도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새 거니까 당연히 깨끗하지 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자바라가 좀 달라졌네. 이게 보면 여기가 훨씬 두껍고 얘가 좀 촘촘한데, 이런 방열판이 없네. 이거 뭐 옮겨 달 수도 없는 건데 이게 좀 달라졌네. 방열판이 있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요 개선품이라 약간 모양이 다르긴 한데 내가 봤을 때는 마이너스 개선품이 아닌가 싶은데. 방열이 없다는 거는 원가가 더 싸진 거 아닌가? 근데 엄청 비쌌는데. 정품은 맞아. 품본 보면 얘 제품이 맞고, 촉매를 신품으로 바꿔놓으면 차량의 출력도 향상이 돼요. 배기 압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출력이 진짜 눈에 띄게 늘어나요. 차가 정말 가벼워져. 연비도 좋아지고. 그게 비싸서 못 바꾸지 솔직히. 나도 바꾸고 싶어. 330 촉매 바꾸고 싶은데. 요즘에 금값이 많이 올랐는데 이거 녹여가지고 어떻게 금을 채굴을 한번 해봐야겠네. 이 안에 백금이 들어가 있거든. 대품들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금 채굴 하려고 가지고 가는 건데 어떻게 채굴을 하지? 아 차가워 씨. 정신 차리래 씨. 위에서 물 떨어져 버리네. 하여튼 금 들어있어요. 금. 금값이 요즘에 한 40만 원 훨씬 넘었더라고. 50만 원도 가겠어. 한 100만 원 가면 한번 녹여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100만 원 가면 내가 녹여서 뭔가 구독자분들한테 사은품을 줄 거야. 후진 형태로 개선이 된 것 같은데 나는. 뭔가 개선이 되면 좋게 개선이 돼야 되는 거잖아.
오케이, 수도. 저쪽 한번 봐봐. 네, 올리겠습니다. 네, 올려. 다리 힘이 좋아. 엔진도 막 올리고. 구멍을 못 찾네. 아이 새끼. 어, 찼다. 자, 한번 걸어보죠. 보여준다. 어우, 눈부셔. 자, 수리가 다 마무리됐고, 조립하고 엔진 러는 지금 굉장히 얌전한 상태고, 여기 이제 밸브 랩핑을 한 상태라 아직은 엔진이 조금 거칠 수는 있는데, 그건 제가 시운전을 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정도 시운전하면 좀 더 좋아지긴 하거든요.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 걸로 확인이 돼요. 일단 저랑 같이 시운전 한번 가보자고요. 차량에 문제 생기면 연락주세요. 1544-2287이에요. 이 정도 광고는 해도 되잖아. 공회전도 얌전하고 저속주행을 하고 있을 때도 엔진의 필링이 좋아요. 아주 베리 굿 그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헤드 쪽에 밸브를 랩핑하고 나면 처음에 엔진음이 아주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밸브가 자꾸 시트를 때리고 자리 잡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한 1000km 정도 되면 완전히 얌전해지는데, 저희가 보통 시운전을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나면 상태가 확실히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자, 이제 수동으로 한번 운전을 해볼게요. 지금 한 1000rpm 정도 내외로 속도가 나고 있는데, 아직은 엔진 필링이 너무 좋고, 저희가 시운전할 때는 이제 RPM 영역만 한 5, 6000rpm 정도까지 써보고 테스트 주행을 마무리하는 게 좋죠. 그리고 엔진 작업 후에 갑작스러운 고 RPM을 쓰는 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좀 가봅시다. 작업이 끝나고 뒤 쇼바가 주저앉아가지고 뒤에 에어 주머니도 새로 양쪽 다 바꿔놨어요. M 버튼은 안 눌렀는데도 M답다. 운전해보면 M다워. 좋아. 아, 이 느낌. 가솔린에서 이 느낌 받기 쉽지 않거든. 이거 쉽지 않아. M만. 이 M 버튼은 차주분만 누르시는 걸로. 내게 아니니까 M 안 누르는 걸로. 시운전 했을 때 엔진 필링이나 그런 거 제가 느끼기에 굉장히 좋아요.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여요. 하체 잡음이나 뭐 엔진 필링, 그리고 가속 성능, 변속 상태 다 만족스러워요. 현재로서는 촉매도 신품으로 교체가 됐기 때문에 배기에 압이 안 걸리는 상태라 전보다 출력이 훨씬 더 향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M같이 이런 고성능 차량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엔진열이 높은 차들은 내가 열받아 막 운전하다 보면 힘들어, 막 피곤하고. 근데 야, 이건 진짜 좀 땡긴다. 갖고 싶다. 간만에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컨버터블한 데 사고 싶고, 고출력 차량 한 대 갖고 싶고, 얌전히 어디 갈 때 좀 큰 차, 뭐 7시리즈나 S클래스 같은 그런 플래그십 세단 한 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진짜 펑카, 딱 잘 나가진 않아도 와인딩하기 좋은 차 한 대.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닌데 딱 그 정도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난 없으니까 실컷 만져야지. 세상은 넓고 갖고 싶은 차는 많다. 장용석. 냉간 시에 약간 RPM 드롭 현상이 있는데, 그런 현상들은 주행을 하면서 점점 나아질 거라고 믿고, 피스톤 링이나 그런 데는 빼보진 않았지만 뭐 문제가 없는 거, 원래 문제가 없었던 거라 그냥 공 그대로 조립을 한 거고, 그 외에는 오일 펌프만 교환했어요. 오일 펌프 때문에 이 M 엔진들이 갑자기 엔진이 붙으면서 커넥팅 로드가 밖으로 엔진을 때리면서 외출을 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 M 엔진만. 그 N63 후기형 엔진을 개량해서 출력 높인 S63 엔진이거든요. N63 같은 경우 7시리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엔진들은 큰 이슈가 없지만 S63은 약간 출력을 더 끌어올리다 보니까 엔진 오일이 조금이라도 압력이 떨어지거나 하면 엔진이 박살나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어요. 오일 펌프까지 교체해 놨으니까 당분간 큰 문제 없이 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엔진 필링 너무 좋아. 차가 되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3시리즈 같은 순발력, 물론 3시리즈 같진 하지는 않아. 근데 순발력이 굉장히 좋고 코너링이나 그런 부분에서 성능이 굉장히 좋은 걸 느낄 수 있어요. 굉장히 좋아요, 이거.
시운전 한 100km 정도만 더 해보고 그리고 출고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작업들은 금액이 크니까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면서 작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고 잘못됐을 경우에 여기에 견적만큼의 회사의 지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스트레스가 되게 많은 작업이에요. 작업자가 처음 시동 걸 때 심장이 뛴다는 얘기가 사실이야. 심장이 안 뛰면 이상한 거지. 두근두근두근 하면서 문제 없겠지 하고 이렇게 시운전하고 다시 들어오면 다들 어? 무슨 문제 있나? 하고 쳐다본다? 특히 리프트에다 이렇게 올리면 그러고 그냥 들어가야지. 저거 지금 걱정됐어. 저 뭐 작업자 지금 걱정이 많은 것 같은데 세정님 문제 있으세요? 차 들어오면 건납니다. 아니 차 너무 좋아. 아 다행. 아니 이게 배기음이 벙벙벙벙 거리잖아요. 무효를 하나 싶어서 사이드미러를 잡았다가 아니야 차 좋아. 완전 잘 나가. 완전 잘 나가. 오 너무 좋아. 어 10년 감도였어요. 굿이야 굿. 그거 내 말 맞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오래 걸렸어 이거. 두 달 더 걸린 것 같은데 일단 결과는 만족스러워. 다행이다. 아무 문제 없이 한 방에 끝났어.